연휴에 계속되는 폭염에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한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먹거리가 뜨고 있습니다. 면을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인스턴트 맛하고는 전혀 다르고 되게 깨끗하고 담백하고 진짜 건강해지는 맛인 것 같아요. 길이 맛이 하나도 안 나고 아이들도 너무 잘 먹을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은 또 부드러워서 잘 드실 것 같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음식 같네요. 주부들이 요리를 많이 배우러 오나 봐요. 네, 요즘 좀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건강한 재료로 건강한 요리들을 만드시려고 주부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오시는 편이세요. 그러면 어떤 요리가 인기가 많나요? 보통 이렇게 통곡물을 사용해서 요리하는 것들이 좀 건강에 좋으니까 배워가시면 많이 좋아하세요. 통곡물은 식용이 불가한 겉껍질을 제외한 미강, 배유, 배아 세 가지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곡물을 말하는데요. 쌀의 영양분 중 95%는 미강과 배유에 함유되어 있어서 통곡물을 먹을 때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오늘은 저희가 그 통곡물을 이용해서 맛있는 요리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기리를 이용한 맛있는 푸딩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기리를 갈아서 우유와 함께 약한 불에 끓여줍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스위트 기리 푸딩 완성입니다. 지금 요리할 거는 그 그래뉼라바라고 좀 아침 식사로도 먹을 수가 있고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통곡물 요리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구워진 재료들과 함께 볶아서 모양틀에 넣기만 하면 끝! 제가 원래 이 에너지바를 잘 사 먹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들어서 맛있으면 집에서 간단하게 매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 해주려고요? 주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통곡물 도대체 어디에 좋을까요? 통곡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소는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요,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한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통곡물 중 세계 10대 슈퍼푸드로도 선정된 귀리와 백미를 비교해 보면 귀리가 백미에 비해 영양분이 월등하게 높은.